살인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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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목소리가 대통령실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김상겸 국장님의 영정을 안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김상겸 국장을 기억하는 우리 국제 투명성 기구 우리 동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포청천, 가슴이 따뜻한 포청천. 이 단어가 김상겸 국장에 대한 우리 기억하는 단어였습니다. 법인카드를 쓰지 않는 공직자 3만원까지 얻어먹을 수 있으나 단 한 번도 얻어먹지 않았던 공직자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공직자 그리고 망인이 사망하는 그 전날 김건희를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정승현 부위원장에게 고함을 치며 따졌고 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끝까지 따지면서 그 목소리가 사무실 밖에까지 들리도록 고함을 치며 왜 보지셨다는 건지 그 실무자들 사이에서 제보가 신장식 조국 혁신당 의원에게 제보가 됐고 그것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천 이야기가 나오자 절망 끝에 분노하여 김상현 국장이 목숨을 끊으며 분노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정승현 부위원장이 사표 운운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 불출석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자 지금 모든 사건을 수순에 따라 은폐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익위가 지금 이 사건 망인 피해자인 김상현 국장 유족에게 순직 여부를 저울질하면서 임마근에 대한 그러한 목표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앞서서 나가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김상현 국장의 유족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김상현 국장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유족을 외롭게 하지 마시고 김상현 국장 정말 잊지 말아 주십시오. 외쳐보겠습니다. 명품뇌물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구속하라!